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예진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1년 6개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송성문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이제 군복무를 하는 동안 야구를 놓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행복한 일이었고, 1년 6개월의 한 시간 동안 웨이트도 많이 하고 몸 관리도 이제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일단 헛되이 보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계속 야구하면서 거기 시설도 너무 좋기 때문에 웨이트 부분이나 뭐 기술 부분에서 더 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긴장도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었는데, 오자마자 바쁘게 뭐 인사도 드리고 했었는데 오니까 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, 군대가 많이 짧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사회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야구장에 합류했는데, 봤던 사람들이어도 전부 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와서 적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상무에서 성적이 괜찮았는데, 상무는 또 2군 리그다 보니까 투수나 뭐 환경 같은 그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자신한테 약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, 1군 리그에서 괜찮은 성적을 거두려면은 팀 동료분들이랑 감독님 코치님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빨리 적응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빨리 보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고요. 기술 같은 부분도 많이 보완해왔고, 야구장에서 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성문에 있으면 웃음이 나오긴 합니다. 재밌는 형이라 그냥 뭐 같이 야구 하니까 이제 열심히 하자는 말 하죠. 혜성이 저도 많이 보고 싶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별거 없어가지고 그냥 팀 동료 같아요. 코로나 때문에 팬분들께서 야구장 오시고 싶어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못 오시는 팬분들 많을 텐데,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그래도 여기 오시는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야구장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